두 번째 추천 메뉴를 찾아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후루룩 후루룩 소리. 겨울에 딱 어울리는 뜨끈한 국수 같은데요. 너무 맛있어. 그런데 이 칼국수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. 바로 국수 위에 살포시 올라가 노란 빛깔을 자랑하는 튀김이 오늘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. 그 튀김의 정체는 바로 코코시린 이맘때 생각나는 겨울 별미 황태입니다. 평창 예, 특산품이 이 황태거든요. 그래서 황태 칼국수를 했어요. 명태부터 노가리까지 이름이 무려 10개나 되는 대관령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황태가 메인 재료입니다. 그런데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는 황태를 왜 굳이 튀기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. 튀겨서 넣었을 때 훨씬 더 씹히는 식감도 바삭하고 오히려 외국분들도 이 향과 맛이 배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칼국수의 육수가 또 중요하죠. 조개 중 가장 시원한 맛을 지니고 있다는 바지락이 들어가니까 아우 국물이 끝내줘요. 그리고 강원도 특산물 감자와 밀가루를 섞어 반죽해 쫄깃쫄깃한 감자면이 또 일품인데요. 찬물 샤워에 더 강해진 감자면 선수 출전? 그 탱글탱글함이 금메달감입니다. 바지락과 황태포튀김까지 합세하니 그야말로 천하무적. 겨우 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맛이 드는 황태 칼국수. 오랜 기간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과 닮은 것 같은데요. 그 맛은 어떨까요?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납니다. 감자가 들어있어가지고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지금 바지락이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고소한지 몰라요. 너무 맛있고 국물이 시원해서 어제 먹은 술이 싹 캐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.